자, 묵묵 잉글리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?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앞에 두고,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, 이유 중에 하나가, 일단 제가 채널 운영한 지한 1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. 채널도 많이 성장을 했지만, 부족한 부분도 아직도 많이 있는 걸 느낍니다. 나름대로 열심히 만든다고 하지만, 생각만큼, 많은 사람이 더 봐줬으면 하는데, 그, 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,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, 가끔 가다가, 아, 참, 그, 안타깝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싶은 거는,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 채널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, 좀 주변에 영어 공부하는 분들에게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그것보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못할 것 같아요. 제가 일주일에 두 번은 업로드를 하려고 했었는데,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쓰고 있는 책이 있어요.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, 이 책이 곧 나올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출판사에서도, 약간 좀 이제, 푸시라고 할까? 푸시는 아니겠지만, 그래도 출판사에서 이제 출간을 하기로 한 그런 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출간 달이 다가와서, 제가 빨리 이제 책에 이제 몰두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서, 일주일에 두 번은 한동안 못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책에,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유튜브로 촬영을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. 그래서 아마 한동안 이제, 영상이 언젠지 모르겠지만, 곧 상당히 자주 올라갈 겁니다. 그 영상들은, 제가 이제 출판하는 책과 같이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리고 뭐, 제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, 일단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어요. 뭐, 제가 이제 감독은 했다고 보지만, 그 배우들, 쉽게 말하면 참여한 사람들,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이 참여를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원어민들, 그 다음에 쉽게 말하는 우리가 바일링골이라고 하는, 한 초등학교 때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이민 간 친구들도 참여를 좀 했고요.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그 부분의 중간에 이제 역할을 제가 쓰는 역할을 좀 해서 나름대로 완성도가 있는 책이 탄생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시중에 있는 그런 책들하고는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뭐그 동료들하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뭐 여하튼 자세한 이야기는 뭐 책이 출간이 되기 전에 조금씩 이야기를 좀 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책이 막상 나올 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뭐 사면 당연히 좋겠지만요. 그러길 기대를 합니다. 여하튼 꾸준하게 채널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정을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. 여하튼 한동안 책에 집중을 하겠고요. 그다음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도 책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로 이제 많이 찾아뵐 거예요. 자, 항상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. 2019년 좀 늦었네요. 벌써 3월이에요. 시간이 참 빠르죠? 2019년 정말 남은 기간 1월, 2월에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도 힘내시고요. 봄이 다가왔잖아요. 자, 한번 또 열심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. 인생 뭐 있나요? 열심히 즐겁게 사는 거죠. 네.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